얘들아, 어디 가? 지미, 우리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고.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. 치미는 간밤에 무서운 꿈을 꾸었어.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지. 치미는 결심했어. 평소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. 그러면 친구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을 테니까.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앞섰던 탓일까?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은 더 엉망이 되었어. 치미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았어. 깨달았어. 가끔 외로움이 찾아와도 친구들이 항상 곁에 있을 거란 걸.